이건 우리 기본반에서 풀었던 문제고 바로 지난주 확인할 때도 이것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기출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문법은 완전히 논란을 피하겠다는 출제자의 의도가 그대로 보이는 케이스예요. 자, 제기대명사를 묻는 문제는 목적어하고 같으냐, 목적어하고 다르냐만 살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목적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힘만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스크루플러스는 면밀히 조사하는 사람이지. 면밀히 조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비양심적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양심적인, 허술한 사람이야, 꼼꼼한 사람이야. 그래서 스크루플러스가 양심적인, 꼼꼼한 이런 의미가 된다. Believe, make, find, think 동사에서 두 문자 B, M, FT만 가져온 거야. 자, 이거는 얘들이 나오면 무조건 B, M, FT가 나오면 그 뒤에는 어순이 무조건 it, 형명, 투부정사, that을 원칙으로 합니다.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쉬울 겁니다. 아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어를 잡으면 공무원 시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잡는 영어, 김재훈 캐칭 영어.